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John chapter 7. 오늘은 God's Word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의역 성경이죠. 그래서 내용이 길고 쉽고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Jesus later traveled throughout Galilee.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갈릴리 지방을 throughout 전체에 걸쳐란 말이죠. 갈릴리 지역을 이제 이동하셨습니다. He didn't want to travel in Judea because Jews there wanted to kill him. 그분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다니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네. The time for the Jewish festival of booths was near. 유대 그 초막절이죠. Booths는 그 초막입니다. 간이 텐트를 말하는 거, 텐트가 간이죠. 간이 집이죠, 간이죠. 이런 초막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Jesus' brothers told him, "Leave this place and go to Judea so that your disciples can see the things that you are doing." 그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의 아들들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 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유대로 가시오. 그래서 너의 형의 제자들이 형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하시오. 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No one does things secretly when he wants to be known publicly. 그 누구도, no one, 그 누구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 누구도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비밀스럽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언제요? 그가 publicly,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면, 원할 때는 그 누구도 비밀스럽게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 형, 사람들한테 알리길 원하지 않느냐. 가서 해라. 여기서 이렇게, 몰래 이것저것 혼자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는 이유, 다 아시죠? If you do these things, you should let the world see you. 만약에 형이 이러한 것을 하면, 형은 그 세상이 형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다. Let 사역 동사죠. 뭐뭐 시키다 라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형을 볼수 있게 시키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조롱하는 거죠. 5절입니다. Even his brothers didn't believe in him. 심지어 그의 형제들,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Jesus told them, "Now is not the right time for me to go. Any time is right for you."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은 내가 갈 그런 적절한 때가 아니다. 그런데 any time is right for you. 너에게는 그 어떤 때도 옳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들은 이해를 못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셨다. 정확한 그날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해진 그날에,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장소에서 정해진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때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오늘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쵸?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정해진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 죽을 때, 죽을 장소, 죽는 방법 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죠. The world cannot hate you, but it hates me because I say that what everyone does is evil.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싫어할 수 없고,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세상은 it,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데 because 왜냐면 내가 말하기 때문이다. 대리아를 말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악하다. 뭐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Go to the festival. I'm not going to this festival right now. Now is not the right time for me to go. 자, 그 절기, 초막절 절기 지키러 가라. 나는 지금 당장 이 절기는 가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갈 그런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 위에 언급이 됐죠. 어딨습니까? 여기 있네요. To kill him.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그분을 죽이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점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금 당장 갈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After saying this, Jesus stayed in Galilee. 자, 이런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10절입니다. But after his brothers had gone to the festival, Jesus went. 하지만 그의 형제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가셨습니다. He didn't go publicly, but secretly.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가지 않으시고 비밀스럽게 가신 거죠. 지금 당장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혼자 비밀스럽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니시죠? 저는 예전에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 혹시 거짓말하셨나? 가실 마음이 있으셨으면서 안 가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죠. 당장, right now, 너희와 가지 않겠다. 또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경하기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은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게 아니시죠? 자, The Jews were looking for Jesus in the crowd at the festival. 자, 유대인들이 절기의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They kept asking, "Where is that man?"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형제들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수 없었던 거죠. The crowds argued about Jesus. Some people said he's a good man, while others said, no, he isn't. He deceives the people.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는 그렇지 않아. 그는 사람들 지금 현혹시키고 있어. 속이고 있는 거야. Yet no one would talk openly about him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네, 하지만, but, however란 같은 말이죠. Still. 하지만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openly, 탁 터놓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마음은 하나님부터 먼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회칠한 무덤들. 네. 여러분들과 저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When the festival was half over. 자, 그 절기가 이제 반쯤 끝났을 때에 이제 Jesus went to the temple courtyard and began to teach.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뜰 마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The Jews were surprised and asked, "How can this man be so educated when he hasn't gone to school?"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제 질문합니다. 아니, 이 남자가 한 번도 학교에 간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식하지? Educated, 유식할 수가 있지?라고 합니다. 네, 이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 예수님이시죠? 네,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죠.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참 학교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Jesus responded to them, "What I teach doesn't come from me, but from the one who sent me."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responded,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로부터 오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Those who want to follow the will of God will know if what I teach is from God or if I teach my own thoughts.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알 것이다. if 이하를 알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whether or not이란 뜻이죠. whether, if. 혹은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따르기 원하는 자는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분별해야 돼. 아, 당신 생각을 하는군요. 근데 마치 당신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또제 생각은 또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 이 말은 이 성경적인 말이구나. 아,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구나. 이거를 구분하셔서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게 진짜 옳은지 틀린지 성경을 상고를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Those who speak their own thoughts are looking for their own glory. 자, 그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그 자신의 영광을 look for, 찾아다닌다. 그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But the man who wants to bring glory to the one who sent him is a true teacher and doesn't have dishonest motives. 하지만 그분을 보내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분은 참된 선생이시고, 그리고 honest, 정직한이죠? 정직하지 않은 그런 motives, 동기죠.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분은 참된 동기를 가지고 계신 참된 선생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죠. Did Moses give you his teachings? Yet none of you does what Moses taught you. 모세가 너에게 그의 가르침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나 너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행하지 않는구나. So why do you want to kill me?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런 말을 쉽게 명해서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모세가 한 말도 지키지 않으면서. 참. 그렇죠? 마치 그 모세의 말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 참.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The crowd answered, "You are possessed by a demon. Who wants to kill you?" 그러자 군중이 말을 합니다. 너는 마귀에 쓰였구나. 귀신에 들렸구나. 누가 널 죽이려고 한다고 하느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죽이려고 하니? 이런 말이 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네. 21절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보다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두렵습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Jesus answered them, "I performed one miracle, and while all of you are surprised by it."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하나의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데, 22절입니다. Moses gave you the teaching about circumcision, although it didn't come from Moses, but from our ancestors.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비록 그 할례는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모세가 그 문서화한 거죠. 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So you circumcise a male on a day of worship. 그리고 너는 그 경배하는 날에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준다. 자, 지금 이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너희는 그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누면, 놀라워하면서도 너희는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If you circumcise a male on the day of worship to follow Moses' teachings, why are you angry with me because I made a man entirely well on the day of worship? 자, 만약에 너희가 그 경배 드리는 날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또 할례를 주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할례를 줘요. 근데 할례를 줘야 됩니다. 8일 만에, 난자는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했으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어겨가면서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라. 너왜 나한테 화를 내니? 왜 너희는 나한테 화를 내니? 왜냐면 나는 한 사람을 인타율 전적으로 well, 예, 그 건강하게 만들었다. 언제요? 거룩하게, 경배 드린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사람을 전체 다 온전히 만든 것 때문에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거, 이 작은 일, 그저 그살 끝에 하나 도려내는 거, 그것만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을 온전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좋은 일, 이런 선한 일을 안식일 한다고 나한테 화를 내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놀라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모순되는 거, 그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Stop judging by outward appearance. Instead, judge correctly. 자, 겉에 outward 겉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Instead 대신에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하라. 안수일라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게 뭐냐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그 내적인 것을 보도록 하라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침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 육체를 베어버린 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제 침례에서 이제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할례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흠과 주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그 올바른 위치에 두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런 아주 작은 토큰,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실제인 그 온전케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화를 내다니 말이 안 되죠. Some of the people who lived in Jerusalem said, "Isn't this the man they want to kill?"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들이 죽이려고 한 자가 이 자가 아니냐? 네. 그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얘네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But look at this. He's speaking in public and no one is saying anything to him. 자, 봐라. 이것을 봐라. 그가 지금 공공장소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 Can it be that the rulers really know that this man is the Messiah? 아니, 그렇다면 그 rulers, 이 통치자들도 또한 이 지도자들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다는 건가? Can it be?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거죠. Can it be that 이하가 그렇게 될수 있는가? 이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정말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군중도 이제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도 모르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들이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 귀신 들렸군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시 보니까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죽이고 싶었지만 손을 대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However, we know where this man comes from. When the Christ comes, no one will know where he is from.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실지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은 또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Then while Jesus was teaching the temple courtyard, he said loudly, "You know me and you know where I come from."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마당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어. 다시 말해서 육적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I didn't decide to come on my own.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나는 나 스스로 오지 않았다. 오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The one who sent me is true. 나를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다. He is the one you don't know.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I know him because I'm from him and he sent me. 나는 그분을 알고 있어. 왜 그러냐면 나는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이지.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 네.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Jews tried to arrest him but couldn't because his time had not yet come.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죠. However, many people in the crowd believed in him. 하지만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당시에는 믿었죠. 네. 안타깝습니다. They asked, when the Messiah comes, will he perform more miracles than this man has? 자, 메시아가 오면 오더라도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행한 그런 기적들보다 더 많이 행할 것인가,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메시아를 이 군중이 죽이지 말라고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도 등을 돌렸죠. 그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Pharisees heard the crowd saying things like this about him.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군중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So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sent temple guards to arrest Jesus. 그러자 chief priest,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네, high priest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되게 대제사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곤란하니 chief priest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혹은 그냥 그 제사장들의 어떤 수장들이죠. 근데 제사장들의 수장이란 말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종교 시스템이 많이 그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종교 시스템은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은 종교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제사장들과 아니면 제사장들 대표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Jesus said, "I will still be with you for a little while, then I will go to the one who sent m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자에게 갈 것이다. 하셨어요. You will look for me, but you won't find me.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Look for라는 것은 찾아다니다라는 말이고요. Find는 찾았다라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야. 나를 찾으러 다니겠지만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You can't go where I'm going. 너희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 이 BING, 이 작정된 미래를 말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 곳으로 너희는 갈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The Jews said among themselves, "Where does this man intend to go so that we won't find him?"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유저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지? Intend to go, 뭐뭐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 가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인 거지? Does he mean that he will live with the Jews who are scattered among the Greeks and that he will teach the Greeks?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인가? That 이하인가? That 이하는 그가 헬라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살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래서 그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말인 그걸 의미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What does he mean when he says you will look for me but you won't find me and you can't go where I'm going? 아니 이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갈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어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 어린 양인 거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On the last and most important day of the festival, Jesus was standing in the temple courtyard. 그 명절의 마지막 날, 그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서 계셨습니다. He said loudly, "Whoever is thirsty must come to me to drink." 그분께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As scripture says,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deep within the person who believes in me. 성경에서 이러기를
살아있는 물, 생수의 강, 생수의 시내가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안에, 깊은 곳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르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해 못하고 있죠, 사람들은. Jesus said this about the Spirit whom his believers would receive.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모든 것, 나를 믿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목적지가 바로 성령이시죠. 그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의 믿는 이들이 받을 그 영입니다. 그렇죠? The Spirit was not yet evident. 그 영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Evident보다. 그래서 이제 의역 성경을 읽는 것에서 한계가 이런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데 쉽지만. 그 영은 이제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As it would be after Jesus had been glorified. 왜냐하면 그분, 이는 이제 성령이시죠. 그 영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요? 이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나 계실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심을 따 첫 번째 영광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셨죠. 이 모든 과정 이후에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으신 성령을 우리한테 오순절날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그때 있을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 또한 이해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After some of the crowd heard Jesus say these words, they said, "This man is certainly the prophet." 자, 이 군중 등이 몇몇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이후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자는 분명히 그 예언자다.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Other people said this man is the Messiah. Still other people asked, how can the Messiah come from Galilee?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자는 메시아야. 이분은 메시아야.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오실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갈릴리에서 주로 행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말치기는 갈릴리 그것도 그 촌동네 나사렛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이 선지자는 또 프로핏이라는 것은 또그 엘리야를 말하기도 해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에 대해서 말하는 그 선지자 아니냐. 근데 그 선지자는 침례자 요한이었죠. 또 한편에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의 원래 정말 그 선지자가 막 의미하는 분은 바로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은 막 혼동하고 있었던 거죠. Doesn't scripture say that the Messiah will come from the descendants of David and from the village of Bethlehem where David lived? 성경은 말하지 않느냐? 데 디아를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에서 오신다라는 거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사람들이. So the people were divided because of Jesus.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구분되어지고 서로 이제 divided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가 갈리게 된 거죠. 갈라지게 된 거. Some of them wanted to arrest him, but they couldn't. 그들 중몇 명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죠. 자, 45절입니다. When the temple guards returned.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체포하라고 보낸 받은 그 성전 경비원 수비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asked them, why didn't you bring Jesus?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The temple guards answered, no human has ever spoken like this man. 아니 그 수비대들이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도 이분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The Pharisees asked the temple guards, have you been deceived too?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수비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또한 믿었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또한 속임을 당했느냐? 이렇게 사기 당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예수님 완전히 사기꾼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Has any ruler or any Pharisee believed in him? 자, 어떤 지도자, 어떤 바리새인 그를 믿었나? 혹시 믿은 자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is crowd is cursed because it doesn't know Moses' teachings. 이 군중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의 그런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보다니.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One of those Pharisees was Nicodemus, who had previously visited Jesus. 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러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전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람이죠. Nicodemus asked them, Do Moses' teachings enable us to judge a person without first hearing that person's side of the story? 자,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enable 가능하게 하느냐, to 이해를 가능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to 이해는 뭐냐면 그 사람 편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도록 하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판단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지 않다. 너희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료 바리새인들을 지금 꾸짖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해요? They asked Nicodemus, Are you saying this because you are from Galilee? 이건 너도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느냐?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더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나 보죠. Study the scriptures. 자, 성경을 공부해 보시오. You will see that no prophet comes from Galilee. 그러면 당신도 알 것이오. That 이하를. 그 어떤 선지자도 갈릴리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만큼 그 천대받은 그런 땅입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이 그 히람인가요?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인가요? 제가 정확한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의 그 성전과 그의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그 백향목을 준 두로왕인 것 같아요. 두로왕 히람 왕에게 선물을 주는데 여러 성읍을 줍니다. 그 성읍 중에 하나가 갈릴리예요. 근데 그 두로왕이 와서 그걸 딱 확인하더니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편없다고 했던 그 곳이 갈릴리입니다. 형편없는 곳이 그 지역 자체가 그 비옥한 땅이 아닌 것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곳에서 어찌 선지자가 그 형편없는 땅에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계속해서 겉에 있는 모습만 보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에 기름만 바른 사람들. Then each of them went home. 그리고 나서 그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말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